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2일 가시오가 피나무 꽃송이를 여러분들께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머지않아서 2차 성장기에 접어들 것 같습니다. 여기는 3년 전에 옮겨 심은 잔털 가시 오갈피나무 재배 구역인데요. 올해 이렇게 성장세가 좋아진다면 내년에는 꽤 많은 양이 생산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는 성장기의 흰털 가시 오갈피나무 모습을 근접 촬영을 해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얀 잔털 가시 오갈피는 성장이 다 된 후에도 하얀색을 띠게 됩니다. 이어서 보여드리는 것은 진한 갈색의 잔털 가시 오갈피나무 모습인데요. 이 오갈피나무 잔가시는 성장이 다 되어도 조금 전에 보여드린 흰털 가시 오갈피나무와 달리 진한 색을 띠게 됩니다. 잔털 가시 오갈피나무가 비를 맞고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자란 것은 1m 20에서 1m 30가량 자란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잔털 가시 오갈피나무 재배구역의 이랑 사이에 와 있는데요. 퇴비를 준비를 해서 추가로 뿌려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름이 좋아야 됩니다. 잔털 가시 오갈피나무 이랑 사이에는 지난번에 뿌린 퇴비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거름이 좋기도 하지만 너무 센 거름을 주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잔털 가시 오갈피나무 재배구역의 이랑과 이랑 사이에는 묵은 퇴비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료가 너무 강하게 되면은 오갈피나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잔털 가시 오갈피나무 꽃대가 올라온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묵은 가지에서 꽃이 핍니다. 이어서 보여드리는 화면에는 잔털 가시 오갈피가 대약 밑에 노출된 모습을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잔털 가시 오갈피나무는 진한 햇살을 바로 받는 것보다 약간 그늘이 진 곳에서 재배가 되면은 수확량도 많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 잔털 가시 오갈피나무 재배지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